씨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네, 인사하세요. 네. 분명히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고 내일도 자꾸 먹고 싶은 메밀 막국수와 닭갈비를 사랑하는 메밀꾼 이서욱입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네. 제가 6년 전에요. 네. 여기 송영님 맛있게 드리려고. 네, 네, 네. 엄청나게 준비 많이 했었는데. 네. 예심에 똑 떨어졌었어요. 어이구, 저런, 저런. 아주 꼬박 만 6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 소영이 입에다 넣어드리려고. 네네네. 아, 어제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아유, 아니, 그럼 좀 시식을 해보지. 아, 예, 요. 예, 참네. 아니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뭐, 요 위로 올라가면 전선도 많고 그래서 휴가 갔다 들어갈 때 꼭 먹었지. 아, 닭갈비는 아주 야들야들한 다리살로 만들어서요. 아, 그래. 아무리 드셔도 살도 안 찌고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양배추랑 드시면. 예. 아이고, 맛있더라. 저걸 먹어보니까 순놈 다리다, 순놈. 여기 떡도, 여기 맛있는 떡도 있고요. 아이고. 뭐, 간이 맛있고. 여보, 박단장님, 그 수고만 하지 말고 나와서 좀 들어. 네? 벌써 손이 벌벌 떨리네. 나와, 나와. 여보. 단장님께서 지금 막 군침을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 빨리 오세요. 예. 꼭 드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예. 아이고, 아이고. 여보, 당신은 그 땡볕에 무슨 고생이요? 또 저게 또 무지하게 무거워요. 아유, 인정은 많으셔 갖고 이쪽으로 돌아서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래야 저기서 찍어주지.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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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카메라가 흔들린다. 카메라가 흔들려. 아우, 또 메밀 막국수 끝내주지 않습니까, 춘천이? 아, 그렇죠. 아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메밀 막국수하고, 또, 녹두부침, 전병, 네. 그 다음에 보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 그래, 보쌈. 다시 보죠. 네. 그러면 가만있어라. 또 얼려놔, 다 얼려놔. 네, 그래, 이제 드셔야 돼. 야, 자, 중선아. 자. 좀 나와. 너 요새 조금 늘어지는 거 같아. 아, 나와. 아유. 네. 아, 그리고. 네. 아, 나와! 너도 나오고, 아유, 저, 제일 배고픈 사람도 그냥 저 두들기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다 나와서 뭐. 자, 메밀막국수는, 성인병 예방도 많이 되고요. 고혈압 매출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비만 예방, 다이어트 다 되고, 소변도 잘 놓으시고, 맞도다. 변비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많이 드신 분들 있죠? 네. 잠깐만요. 제가 비벼드릴게요. 맛있게 아주 그냥. 막국수는 또, 이 동치미 국물에 다 말하고 쫙 드셔야지만 제격입니다. 자, 나와서 빨리 먹어. 에이, 이거 정말 춘천 아니면 이런 맛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 하나하나도 이제 물에 따라 달랐고, 그죠? 또 풍향에 따라 달랐고, 이 일조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만들어 자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먹어봐야. 네. 메밀싹. 메밀싹이 싹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 메밀싹이 또 여기 있네. 여기 또 동치미 육수가 또 일품이에요. 들어간다. 갈까다 하면 숨 못 쉴 뻔해서.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혈압에 좋고, 네. 또, 아, 잉여작용도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꾸 깬단 말이야. 이거 먹어야 되겠어. 그래요, 예. 그리고 메밀의 효능.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게? 아, 노래는 항상 자전거 두바퀴처럼 사랑하면서 살자 하는, 네. 두바퀴 부르겠습니다. 아, 두바퀴. 좋습니다. 두바퀴. 불러드립니다. 좋은 당신, 그려만 봐도 좋은 당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너무
사랑 쓰러지지 마요.